5 앤 하프 시스템 패턴 2번은 내공이 원쿠션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어떤 점에 주의하면서 쳐야 할까요? 먼저 5 앤 하프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3쿠션 수를 구해봅니다. 3쿠션째 20, 22 정도에 떨어지면 득점이 되겠죠? 다음은 수구수를 구해야 하는데요. 수구수를 빨리 찾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궤적 몇 가지는 외우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연습량도 필요하고요. 아무튼 70-20은 50이므로 큐를 이용해서 70에서 50 라인을 그려보고요. 미세 조정해보면 72-50은 22가 되니까 3쿠션째 22 정도에 떨어져야 하겠지만 내공과 원쿠션이 가까우기 때문에요. 세게 치면 쿠션에서 일어나는 반발 때문에 예상보다 짧아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치면 원쿠션에서 미끄러지면서 길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힘의 정도를 연습을 통해서 알아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공을 먼저 치고 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요. 원쿠션이 가까울 때에는 이렇게 많이 실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적절한 속도를 큐 스피드 40%로 표시했는데요. 연습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